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좀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도 미래 전설 또 리프트 오늘 이제 거진 이제 좀 최종전이나 다름없죠. VS 난닝구. 그래서 오늘 뭐좀 이렇게 공성전이랑 뭐 어떻게 뭐 문파간 뭐 어떻게 전투력 대결 뭐 하고 해서 뭐좀 다양하게 미래 전설 이렇게 또 방송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자, 오늘은 바로 예, 미래 전설부터 해서 방송 빠르게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박광호 38님께서 이렇게 또 먼저 또 긴말을 주시네요. 형님, 미래전설 2 리프트 정말 엄청난 게임이네요. 이틀간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히 하였더니 어느덧 강한 캐릭터가 되었더라고요. 좋은 게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또, 저 믿고, 또 게임 이제 하시고 하면은 아주 좋아요. 아직 또 저희 이제 문파, 지맨교, 또 문파원들 뭐좀 아직 빈자리 많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이렇게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좀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좀 게임하면 좀 키우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리니지보다 재미있는 RPG 게임은 처음 봤습니다. 역시 형님. 맞죠? 아주 장안의 화제지, 요즘. 형님, 저는 모바일 게임의 최초로 현질을 한 게임이 우리 KT 롤스타도 그래요. 자, 일단 우리 문파를 한번 좀 살짝 들어가 보자. 우리 또 부문파장들이 얼마나 좀 관리를 잘하고 이랬나. 야, 왜 아직도 왜 랭킹이 6등이야? 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난닝굴에 몇 등인데 지금? 전투력이 20만 차이나? 아니야, 나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이제 올리고 이제 한 다음에 아, 5등이야? 얼마나 차이 나는데 전투력이 지금 이거 9시 반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돼. 어? 몇십만 차이 나는데 일단 전장 입장 이거는 아, 궁성 규칙을 한번 빨리 봐야겠다. 전력 탑20 몸파만 사복 등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랭킹 선정 시간은 일요일 저녁 8시. 4개 몸파가 한계조로 나뉘어 예선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예선에는 우승한 몸파와 몸파 간의 결승 진출합니다. 뭐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된 거지. 좋았어. 이거 8시에 일단은 요 사복 쟁탈전 요거 이제 한번 오늘 첫 이제 공성전 이렇게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반지도 없고 팔찌도 없고 이걸 씹으래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좀 잠깐만 어디서 조금 더 뽑아야지 그치? 어? 야 미르 보물찾기 이거 좀 뽑아야겠다. 어? 안 되겠네. 그치? 몇 바퀴 좀 잡아 돌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그지? 위탁은 무슨 어느 죽을 위탁이야. 싫어. 그냥 뽑을 거야, 나. 어? 야, 그래도 80레벨 2환짜리. 그래도 하나 떴네. 이거는 뭐야? 70레벨. 싫어. 뽑을 거야. 왜안 나와? 하나 뜨지 않겠어? 가볍게 하다 보면은? 빠르게 한번 해볼게. 70레벨. 야! 우리 술사 신발 하나! 아, 술사네, 씨, 그래. 그래요. 강화 재료부터? 알았어. 이렇게 도사 신발이 나와. 이제 안 뜨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허리 벨트. 봉천 여각. 알았어, 라스트 이제 딱, 세 번만 좀더 뽑아볼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안 뜨네. 세 번만 더. 하나,
둘. 그래, 반지, 아, 도사 반지. 셋. 예이씨, 그래. 아, 뭐 하나 뜰것 같긴 한데, 잠깐만. 위탁하고 강화해야 돼. 뭐 하나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오네. 어? 라스트 세 번. 벌써 다 썼어? 아, 좋됐다. 이거 씨발 망했다. 어? 뭔가 이거 좀. 아, 잠깐만요. 일단은 어차피 첫 이제 공성전이니까, 예? 일단 한번 해보는 거지. 닝구 63만이야? 그래? 걔왜 이렇게 높아? 괜히 또첫 공성전이라 괜히 좀 기대가 되네요. 예? 10초. 5초. 3분짜리 도핑, 오케이. 좋았어. 들어가, 들어가! 평화 뭘로 바꾸냐? 공성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다 우리 지맹교 들어온 거지? 저 새끼 저거 날개가, 야, 저 구마적 저거 뭐야? 쟤네 어딜 저렇게 들어가? 어딜 저렇게 뛰냐? 바로 눕네? 잠깐만, 뭐야? 뭐야? 조져. 야, 뭐가 이렇게. 렉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저 새끼 저왜 이렇게 세냐? 어? 이것도 또뭐 하나 빨아야겠다, 이것도. 어? 왜 이렇게 자꾸 걸리니? 야, 뭐야? 왜 여기 갇혔어? 뭐야? 뭐야, 이거? 난민구 97렙이야? 빨리 살아나. 뭐야, 이거 지옥 감옥이야? 어디, 뭐야? 왜 움직여지지가 않아? 얼음 감옥이야? 뭐야, 이거? 불 감옥이야? 아, 피가 0이야? 잠깐만, 나 뒤져있네. 야,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환생해? 제 입장? 제 입장이 안 되는데? 제 입장이 없어. 렉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입장을, 잠깐만, 이거, 씨부레. 야, 이거 그럼 완전 튕겨졌네.
수사표 전송할 수가 없고. 야, 나 갔다 와야겠다. 아이씨. 아니, 뭐야, 이거. 아, 왜 이래. 야, 이거 지금 여기 유저들이 내가 봤을 때 뭐 한 몇십만 명 몰렸나봐. 어? 야, 빨리 들어가. 이거 그래도 이거 결승까지는 올라가서. 아직 이거 뭐, 뭔 개념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홍콩배트콩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야, 지금 대규모 아주 엄청나요. 예? 이게 아무래도 첫 공성전이고 이제 뭐하고 해서 사람들 이게 관심이 너무 넘치나 봐. 너 거기서 뭐하냐? 이 새끼 이거 뭐해 여기서 씨구래. 나 붙잡힌다. 뭐야,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바로 뒤지네. 와, 저기서 뭐 그냥 점사 들어가는데? 아니, 쟤 호야 왜 저기 앞에서 왜 나만 죽여? 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지? 가둬놓고 뺐구네. 일단 런닝고 살짝 팰까? 이거 아직 본게임 아니야? 내능추름님 10개 살아있네. 공성전 준비는 한나라의 공주맹키로 해놓고 실상은 경사이에. 런닝고 런하노 이 새끼 이거. 야, 저 새끼 조져. 런닝고 졸라 런한다. 10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졸라 너네. 너 살아나. 야, 저 새끼 왜 피가 안 달아? 졸라 쎈데? 왜 안 달아? 야, 쟤 뭐 렉인가 봐. 이럴 리가 없잖아. 수만. 안전지대야? 뚝뚝뚝 매능추르님 10개 살아있네. 이 새끼 안전 구역 후도르냐? 전장에서 못 때린 거 여기서 때리. 나는 왜 이렇게 때려? 씨, 그래. 일단 안으로 한번 슬쩍 들어가 보자. 김밥 천국 저 새끼들. 어? 쟤 호야, 쟤 씨부리, 쟤 뭐야? 야, 일단 뭐 저기까지 뭐 가야 돼? 잉어, 너 자빠져서 뭐 하냐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 김밥 천국님들 다 조져야겠어. 어? 아니네, 맥스. 어우, 쟤 이게 레벨이 깡패인가 보다. 어? 쟤는 여기서 뭐해, 난 이겨. 피도 안 달아? 여기 안전지대야? 와, 그냥 뭐 접근도 못하고 그냥 뒤지네. 야, 이거 빨리 호랭이 타고 빨리 가.
잡사과 개통수 너 패 때리고 뭐하냐 일단 좀 안에 깊숙한 곳까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어이 씨발 한 대 맞았다 스턴 한 방 맞으니까 그냥 끝이네 링고가 여포지를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기존에 되게 강자들이 있어갖고 어? 타버리 돌아 들어가야겠네 부모원수광우? 빨리 잘 따라와봐 그냥 어떻게 한 대 맞으면 죽어 아씨 왜 이래? 야, 우리 일단 좀 너무 나약하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좀 신생 이제 문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이 이게 너무 세버리네. 어? 방법이 없네. 아니 근데 이게 야 어떻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존나 런하네, 은냐 너. 쟤는 왜 피가 안 달아? 88렙이면은 저 새끼 저거 감자키 야 저런 119렙짜리한테 그거 하면 안 되지 안전구역? 지상왕 이 새끼 V3냐 이거 뭐하냐 이쪽으로는 아예 넘어가지 말라고 저렇게 또 아씨 이불에 또 저기 또 갇혔다 야 집현전 학자 앞에 몸 돼 임마 뭐야 이거 뭐 무슨 시불에 티모 독이여 뭐여 어? 왜 피가 이렇게 쭉쭉 달아 김밥천국 쟤네가 존나 좀 센 애들이네 어? 또 갇혔어? 아니 뭐 저렇게 멀리서부터 날라와 이게 야 그래도 여기 뭐 동네가 좋네 야 일단 야 몰래 여기까지 일단은 좀 와, 이 새끼들 여기 앞에를 갔다가 꽁꽁 다 이렇게 물방 존나 하고 있네 와, 칸자키가 저기 완전 저승사사처럼 여기 딱 문 지키고 있는다 응? 런닝구도 지금 마찬가지일걸 내가 봤을 때 쟤네 지금 저기 아예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랭킹 1이야? 개통수 이 새끼 잉어랑 나름 그래도 지맨교 애들은 많은데 어? 야야야 후야 일단 저 새끼 좀 잡아봐 와 그냥 한 방이네 김밥천국 쟤네 둘이서 야, 뭐 저래 어? 존나 무섭네
이사광, 잉어, 네임지, 이 새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어? 아이고, 니들이 그 뭘 하냐, 인마. 닝구의 전설. 야, 이 새끼라도 잡고 이제 좀 정신승리 해야겠다. 바로 한 방에 쳐 죽였죠? 좋았어요. 어, 야, 근데 이거 왜 또 렉 걸렸나? 이거 왜 이래? 아, 여기 좀 안전지대. 안전지대 일단 좀 잠깐 나와. 너네 뭐하냐? 난닝교 저 새끼 잡게? 그래, 잡아. 어? 야, 저 새끼 뭔데 저렇게 쎄? 응? 부이원 팡팡이 아씨 이거 아니 호야 쟤네랑 이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나갈 수가 없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한 46만 뭐 이 정도는 뭐 어떻게 뭐 이거 전투력도 아닌가 봐. 응? 뭐 한 어느 정도 한 100만은 돼야지. 아 도전 실패. 와 우리 문파 뭔가 일부러 애들이 집중 공격한 것 같네. 어? 아, 돈 몇천 지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못 이기지. 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못 이겨. 또 일단은, 좀 약간 이제 좀 투력 상승 위주로 이렇게 좀 지금 플레이를 좀 가줘야 되는데, 그래도 9시 반까지. 어? 어? 카우치 올라서 템 떨어질까봐 못하신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냥 저희 문파로만 들어오시면 돼요. 뭐 싸우고 이제 이런게 아니라 예? 누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문파 운영을 잘하고 해서 정예 문파원들을 좀 많이 이렇게 있고 통합 이제 문파 전투력이 좀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제 좀 그 싸움이기 때문에요. 뭐서 싸우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진짜로요. 봐봐 지금 일단 우리 전투력이 350만. 야 넌닝군에 지금 몇이냐? 응? 좀 이제 요 몸파 정도 그래도 지맹교랑 난닝교 보여주기 숫자놀이죠. 예? 템 떨구고 그런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아 6이 우리가 위야? 그래? 야 그럼 빨리 여기서 좀 굳히기 들어가야 돼. 어 조금 야 몇 명만 빨리 좀 섭외해봐. 우리가 위야? 다행이네. 그래요. 그게 지금 더 중요한 거야. 지금 9시 반까지 그래도 이 문파 대전 이제 좀 해서 난닝군의 500만대라고? 무슨 500만대야 인마. 그 어디서 보냐? 문파? 걔네 그 문파 순위? 문파 순위 어디서 봐? 거기 말고 X 눌러? 어디 X? 트로피? 랭킹 리스트? 여기 말고 여기 아 오른쪽 위에 트로트. 이야 김밥천국 구마저. 이야 김밥천국 칸자키. 야 이런 분들이 조금 와주시면은 참 힘이. 야 그래도 나도 24등이네. 응? 24등이요. 오, 신마적 저분 엄청 세시네. 어? 나름, 씨부레 나도, 한 20몇 등인 부분인데.
여기서는 왜 몸파로 가버리냐? 평화, 선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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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리 잘 잡아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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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이거, 김밥 형님들, 김찬 형님들,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되죠?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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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밥 형님들, 열심히 하시네. 뭐야? 대기야, 저분, 네. 아이고, 여기는 이거 뭐래? 어? 아이고, 아직 진짜 뭐 병아리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막판 이제 버저비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겁니다. 야, 잉어야, 어떻게 지금 한 3, 4분밖에 안 남았다? 어? 아이고, 이거 사람, 이거, 애달게, 이게 뭐 좀, 지금쯤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입 신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오? 아이고, 우리 또 호야 형님께서 또 이렇게 또 직접 또 친히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네. 아하, 막판 약속, 3분의 기적이 이렇게 98만, 아이고. 참. 잠깐만요.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판 이제 이게 좀 3분이라. 일단은 440만. 예, 일단 바로 좀 점프해버리고. 아하, 달달합니다. 와, 98만 이거라니. 참나. 자, 2분이 남았는데. 하하, 여기서 조금 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어? 아유, 지금 2분 남았어. 이거 괜히 시간차로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안 되는데. 예? 지금 우리 50에, 지금 우리, 아니, 뭐야? 어? 이제 얘네가 내가 봤을 때, 이제 그걸 봐야 돼. 어? 딱 어떻게 보면은, 30분에 정확히 얘네 이제 중앙 서버에서 이렇게 딱 확인해서 그 기준이다! 이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확실히.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잠시 29분에 그냥 좀 살짝 이렇게 좀 켜놓고 있다가 리셋을 안 한 상태에서 좀 이런 거라. 아, 확인 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요. 공지 떴어? 30분에 화면을 띄워놓고 승부를 결정하기로 안내했다. 그래? 전날 좀 아슬아슬하긴 했다. 그러니까 30분 딱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거고, 아까 우리 문파가 좀 다시 확인한 게 조금 시간이 조금 그랬나 보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운영자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더 구질구질하게. 우리 형님들 좀 1, 2분만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으면은. 참, 그게 막판 조금 그 너무 간당간당하게 좀 시간차가 좀 살짝 좀 그래버렸네. 자, 가보자. 요 형님들 얼마나 센가. 근데 날개가 되게 진짜 화려하시네. 잠깐만. 뭔가 몸 대시죠 누가? 우리 뒤에 꼬랑지에서 싸우자. 이거 뒤로. 대가리 좀 피해야 돼. 야, 그래도 야, 피 많이 다네. 야, 저 누구냐? 피했어. 와, 누가 때리는데 그래도 막 만씩 따라 버리네. 개통수 저 새끼 그냥 시브레 불어 쳐 불어 넣어 있네.
나와 뭐해? 나도 누워 있는 거야? 아, 파티 원수에 따라 그래요? 아, 그럼 둘이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오, 이렇게 하면 잡을만 하겠는데? 오, 핏발리더라. 좋아. 야, 이거 처음으로 잡겠네. 나 이거 무빙만 잘하면은. 와, 잡겠네. 야, 이거 존나, 이거 좀 좋은 선물 줄 것 같다. 잠깐만, 형님. 형님, 저 무빙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야, 나 누우면은 그래도 나도 템은 받아야지. 이렇게 저 새끼 대가리만 돌았으면은 시프에게 졸라게 무서워요. 야, 나도 지금 막 9천 막 이렇게 막 많이 잘 박히고 있어, 여러분들. 나도 지금 야, 둘이서 가는 게 딱 버스가 답이네. 오우, 시부를 맞을 뻔했다. 우편 보니 실패했다고 약 올려? 어? 우리 형님 누우셨네. 아이고, 형님 좀 무빙 좀 하세요. 야, 저 거진 다 잡았어. 한 번만 더 누우면 안 돼. 됐어. 그래, 이런 게 이제 진짜 이제 좀 보스답지. 뒤에서 지금 보자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 야, 갑자기 얘네 이 새끼 이거 좀 뭔가 좀 약해진 것 같다. 뭐야, 호영이 뭐 갑자기 뭐 폭딜로 쉬는데? 와, 뭐야, 갑자기 제 피가 왜 이래? 어? 아, 형님. 아, 조금 컨트롤만 조금 해주셨으면은 깼을 것 같은데. 아, 우리 호양님 그거 좀 너무 컨트롤 안 하신 부분이네요. 아니, 막판에 피 쭉쭉쭉 달아갖고, 와, 이거 잡았구나 싶어갖고, 야, 이거 어떻게 못 뜨지? 하하, 싶었는데. 아, 형님 조금 아쉽네요. 아하, 아니, 저는 여러분들 그래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참 그래도 좀 잘 했는데, 아유, 그래도 형님 덕분에, 와, 이게 그래도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야, 이게 그래도 또 깰 수가 있는 거구나. 예, 좀 쉽고 이제 이래서. 예, 딱 됐네요. 자,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거진 한 3회간 미르의 전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방송 이제 좀 진행하고 이제 이랬는데, 마지막에 뭐 저거 그래도 뭐 또 파천 마령 또 이렇게 해서 또 진행해서 희망도 받고, 아까 이제 조금 공성전 거기서는 좀 우리가 너무 아직은 좀 초보라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예, 좀 싶어요. 근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 게임 해본 결과, 요 게임 이제 봤을 때 이런 오토 시스템도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이제 좀 금화나 예, 요런 거를 이제 또 다 충족이 가능하고, 호야가 다시 하자는데, 예, 걷다가 여기 이제 보스모 이런 것도 레벨 때 이제 전투력 때 뭐 걷다가 뭐 환 뭐 이런 거 돼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또 멋있는 이제 이런 새로운 또 몬스터들도 예, 여러분들 너무 많고요. 뭐 월드 보스, 보스 속을, 뭐 마야 신전, 뭐 이래서 진짜 던전들도 참 많고 걷다가 이제 게임하기 편하게. 왜냐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이거 들어왔는데 뭘 해야 돼? 하면서 괜히 마을에서 채팅만 치고 뭐 좀 약간 멍 때리기 좀 일쑤거든.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일일 목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좀 잘 돼 있고 해서 요 부분도 이거 좀 다른 게임이랑은 다르게 정말 이제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공성전 또 영웅 시련 뭐 해갖고 지금 이벤트로다 뭐 마룡의 전각 영웅 시련 뭐 해서 뭐어 별의별 이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또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막 칭호 같은 것도 시스템 진짜 너무 좋고요. 무기들도 야 이게 진짜 좋은 무기네. 이것도 있고 또 챔피언별로 뭐 다양한 스킬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건 좀 스킬 이펙트나 참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템이나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사람이 좀 질리고 이제 좀 물리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뭐 이렇게 보면 무공 뭐 해서 요 무공 이거 하는 거는 어느 RPG 게임이나 많이 있는데 요런 또 환생 시스템 이것도 나름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또이 환생을 갖다가 현재 저는 이제 5환까지 했는데 6환, 7환 막 10몇 환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게임의 한계치가 없게끔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딱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뭐 칭호 이런 것도 이제 딱 위에 붙어갖고 뭔가 모르게 내가 캐릭이 이렇게 세갖고 나는 이런 칭호를 달고 다닌다 명함이죠? 간판이죠? 참 이렇게 되려고 한게저 게임이 너무 다양해. 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불이 나고 이펙트도 좋고 뭐 이런 칠성 방패 뭐 이런 패시브 개념의 톡톡톡 막 이런 것도 막 아우리라는 장이 18개 많고 살아있네. 템 이거 좀어창 봐봐라 얼마나 이렇게 화려한가. 참 이런 게 좋죠. 어떤 환생 칭호 이런 것까지 걷다가 여러분들 아까 이거 보십시오. 이 게임이 왜 진짜 양심적이고 이제 정말 좋은 게임이냐. 자 전투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V7이면은 현질을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요거 시작할 때한돈 1,000만 원 했어요. 현질을 얼마 안 해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플레이하고 하다 보면은 랭커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다른 RPG 게임 무조건 현질만 존나게 질르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좀 뭔가 돈 없는 이제 일반 사람들 보면은 아유 씨브레가 좀 존나 현타 오고 막 모여서 중간에 이렇게 좀 접고 이제 그렇게 막어 하는 어 되게 그런 게 많은데 이 게임들 보세요. 현질 얼마 할때안 했어요. 진짜로 다 거진 많아봐야 V7이요. 이분은 또 V5. 현질은 그러니까 V10은 시브레 넌닝구랑 나밖에 없어. 참 이렇게 뭐 현질 많이 안 하시고 이제 이러더라도 의상이라던가 영웅에 보면 미리 보기로 다음 등급 모습이나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는 드립이구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한번 봐볼까요? 다음 등급이 영웅이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승급하면은 뭐 다음 등급은 요 레벨 속성이나 뭐나 이런 게요? 예? 상세 정보? 야, 이런 게 있구나. 오!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야, 진짜 이런 재미가 엄청 크겠네요. 와, 거진 한 엄청 오르네. 2급으로 가면은. 야, 3급으로 가면 갈수록 마공이나 이런 것도 세지고, 와, 4급 제왕, 5급 흑호, 6급 우레. 와, 이거 호위부터가, 이게 진짜네. 야, 8급 천명에, 9급 지배에, 10급이 끝이네, 호월. 와, 이거는 뭐, 기본, 뭐, 캐릭보다도 훨씬 더 세네. 그치? 야, 이런 거 하나하나 커나가는 이런 재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딱내 자식들 갖고 의상은,
의상 지금 1급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2급. 아, 아까 계신 분들이 다 산타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다 2급이었구나. 3급은 스파이? 야, 이거 진짜 개간지나네. 어? 4급 아이언, 남자 한복, 남자 교복. 야, 어우동, 이게 진짜 깔끔하겠네. 여자 교복, 중세시대. 10급으로 가니까 좀 약간 또 그런 쪽으로 가버리네. 바니보다는 좀 솔직히 아까 어우동이 교복도 되게 깔끔하고 어우동 교복이 내가 봤을 땐 이쁘네. 야, 근데 이런 이제 영웅 쫓아다니고 뭐하고 하면 더 게임 할만하죠. 그죠? 탈 것도 상세정보 1급. 와, 2급은 이제 황금 금붕어네. 어? 아쿠아맨이요. 와, 3급 하. 10급은 내가 봤을 때 용일 것 같은데? 그치? 천룡. 오, 우세 공작. 레이스. 강철 울프. 야, 이거 멋있다. 강철 울프. 야, 이건 또 새도우 울프. 멧돼지. 야, 9급이 멧돼지. 10급은? 와, 기린이네. 그러니까 기린이 거진 용이잖아. 그죠? 야, 이런 것도 이제 탈 것이 이렇게 좀 뭐 하고 하면은 이것도 좀 되게, 야, 이거 1급 닭은 좀 너무 심했었어. 2급이 사슴. 3급이 허수아비. 4급 눈코. 5급이 관박지. 아, 뱀도 데리고 다닐 수 있네, 나중에. 그러다가, 야, 근데 이게 7급, 8급 올라가면 물방, 마방, HP까지 해서, 와, 이렇게 높아지니? 야, 응조수. 8급. 와, 9급 100돈, 씨부레, 뭐, 챔피언보다도, 내 캐릭보다도 더 커버리네. 야, 이러면은 이거 존나 무섭겠다. 기린광입니다. 키키키. 기린광이 그래서 10급이 이제 와, 빅령카이. 별론데? 야, 근데 이 정도까지 키우고 하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게임이 이래요. 모든 RPG 게임이 거진 현질 좀 하고 뭐하고 하면 한 달 정도 하면은 진짜 나중에 가서 할 게 없어. 근데 이거는 진짜 아마 몇 년이 가고 하더라도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할 게 많네요. 그죠? 예? 정보 뭐 이런 거에 뭐 보시고 하면은 여기는 뭐 상세 정보 뭐 이런 것까지는 없고,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보셨지만 정보 강화 시스템도 얼마나 많아요. 장비 강화, 장비 개선, 장비 봉헌, 연금술, 연금술에 따라 또 기본 이제 이런 또 패시브 이렇게 또 다 올라가고, 종류별로 영혼석 해서 또 이렇게 최대 생명 뭐 해서 이렇게 가버리고, 재련, 혼령.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 무과금을 하고 뭐 하더라도 그냥 하루 진종일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이제 하고, 직장인들이나 뭐 약간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할 때나 그래, 게임 너무 하고 싶지만 그래 내 지금 현실 생활 해야지 할 때는 또 이렇게 오토 여러분들 또 편하게 돌려놓고 금화나 뭐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또 얼마나 좋아요. 또 오토 남은 시간이 여기서는 아싸리 3시간 23분 뭐 하루에 뭐 한 8시간 정도는 오토 이렇게 주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게임을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점점 알아가고는 있지만 더욱더 많은 시스템이 정말 많습니다. 걷다가 빠르게 이렇게 업데이트도 여러분들 완벽 선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업데이트도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예? 아무튼 요번 주 내내 이 봄맞이 미래의 전설 2 리부트 일주일 동안 이거 함께하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이제 문파에서 같이 이제 좀 희노애락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느끼고 이제 뭐하고 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문파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 이거 방송
방송 외적으로나 이제 좀 방송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전 이거 게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문파원들 예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미르의 전설 예 리부트 이번에 업데이트 돼갖고 게임이 워낙 이게 재미가 풍성해지고 했으니까 예 많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좀예 사랑해 주시고 관심과 애정 예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리부의 전설 일주일 동안 예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